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요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요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디는 원자번호 53번 화학기호 아이인 화학원소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신체 내에 요디는 약 15에서 20mg 정도 존재하는데 70에서 80% 정도가 갑상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필수 요소입니다. T4와 T3는 갑상선 호르몬인데 여기 붙어 있는 I가 요드입니다. T4는 요드가 4개 붙어 있어서 T4, T3는 요드가 3개 붙어 있어서 T3라고 부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 효소 활성, 대사 작용 등 많은 중요한 생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또한 태아와 영아의 적절한 골격과 중추신경 발달에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TSH는 요드가 갑상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증가시키고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루 요드 섭취가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TSH가 증가하게 되고 혈액으로부터 갑상선으로 요드 유입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요드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드의 항균 작용은 빠르고 낮은 농도에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도 사용됩니다. 또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습니다. 세균의 침투에서 아미노산이나 핵산, 지방산을 공격해 결국 사멸을 일으킵니다. 흔히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루골액이나 포비돈이 다 요드로 만들어진 소독제입니다. 요드는 토양이나 바닷물, 해조류의 몇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무기원소 형태보다는 칼륨이나 나트륨과 결합된 형태로 주로 존재합니다. 요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되겠습니다. 마른 김 10g에는 요드가 232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섭취 권장량의 약 1.5배가 됩니다. 그 외에 대구, 요거트, 굴, 우유, 계란, 아이스크림, 소의 간, 치즈, 새우 등의 소량 들어있습니다. 요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150 마이크로그램, 임산부는 220, 수유부는 29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드 결핍에 취약한지 보시겠습니다. 요드가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들은 요드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요드 결핍이 오기 쉽습니다. 히말라야나 알프스, 안데스 등 산맥, 동남아시아의 범람하기 쉬운 강 계곡들은 요드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요드 소금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어서 요드 결핍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임산부도 요드 결핍이 오기 쉽습니다. 유제품이나 해조류, 계란 등 요드가 풍부한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도 요드 결핍이 오기 쉽습니다. 경계선상의 요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고이트로젠을 포함한 음식을 먹는 경우 요드 결핍이 오기 쉽습니다. 고이트로젠이란 요드가 갑상선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로 콩이나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철분이나 비타민 A의 결핍도 요드가 갑상선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요드 섭취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TSH가 올라가고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커져서 갑상선 종이 생깁니다.
갑상선 종은 요두 결핍의 초기 사인으로 혈중 요두를 갑상선으로 유입하기 위해 신체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성인에서 경중도의 요두 결핍은 정신기능과 작업 생산성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적인 요두 결핍은 갑상선 암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두 결핍은 예방 가능한 지적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임산부의 요두 결핍은 유산과 조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주요 신경 발달 장애와 성장 지연을 야기합니다. 태아의 만성적인 심한 요두 결핍은 크레티니즘을 야기합니다. 지적 장애, 농아증, 운동 강직, 성장 지연, 2차 성진 지연 등의 신체적,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경중도의 산모 요두 결핍은 아동의 ADHD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 요두 결핍은 IQ가 평균보다 낮아지는 정도의 신경 발달 장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아 및 영아 발달과 요두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태아의 갑상선 발달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태아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갑상선 호르몬에 의존하게 됩니다. 출생 이후에도 충분한 요두 섭취가 적절한 신체 및 신경 발달과 성숙을 위해 중요합니다. 영아는 다른 나이 그룹보다도 더 요두 결핍에 민감합니다. 1.5세부터 8세까지 6,18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IQ를 측정한 결과 임신 초기 산모의 요두 상태가 더 낮은 경우 IQ가 더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유에도 요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수유부를 대상으로 요두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155 마이크그램 정도였고, 약 47%의 여성들의 모유가 요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시 요두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영아나 아동의 신경 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요두 결핍 지역에 사는 가임기 여성들은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 임산부나 수유부들은 하루에 250 마이크로그램의 요두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연구가들은 가임기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요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인지 기능과 요두의 관련성을 보시겠습니다. 아동에서 만성적인 중중도 이상의 요두 결핍은 IQ가 12에서 13.5점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2004년 코크레인 리뷰 결과 요두결핍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요두 보충제 복용이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뉴질랜드에서 10세에서 13세 아동 184명에게 요두 150 마이크로그램을 28주간 복용시켰습니다. 복용 전 아동의 소변 요두 농도는 63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였고, 복용 후 145로 증가했습니다. 또 위약군에 비해서 지각 추리와 인지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방질환과 요두의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섬유囊성 유방질환은 몸무리가 만져지고 유방통이 있는 질환입니다. 주로 가임기 여성들에게 있고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는 폐경 여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방도 요두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임신과 수유 시 요두 농도가 높습니다. 요두 보조제가 섬유囊성 유방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몇몇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56명의 섬유囊성 유방질환을 가진 여성들에게 체중당 12 마이크로그램의 요두를 6개월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치료 종료 후 위약군의 33%가 통증이 감소한 반면 요두를 복용한 군의 65%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섬유낭성 유방질환을 가진 111명의 여성들에게 요드를 5개월간 복용시켰습니다. 3mg에서 6mg을 받은 여성들은 위약이나 1.5mg을 받은 여성들에 비해 유의하게 유방통이 감소했습니다. 어느 군도 약물의 부작용이나 갑상선 검사 결과 이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유도 갑상선암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핵사고는 방사성 요드를 환경으로 유출시키고 이에 노출된 사람들, 특히 어린이에게 갑상선암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요드의 갑상선으로의 유입은 요드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서 특히 크기 때문에 갑상선암 발병 위험도도 더 높겠습니다. FDA는 방사성 요드의 유출 시 갑상선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요드와 칼륨의 섭취를 승인했습니다. 노출 시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실제로 1986년 체르노빌 사건 후 폴란드에서는 요드를 복용하도록 해서 소아 갑상선암이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인접 국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갑상선암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요드 과잉 섭취로 인한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게 안전한 용량에서도 부작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요드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용량으로 상한 용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갑상선 항진증 약을 드시거나 혈중 칼륨 농도를 올리는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요드 복용 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요드의 하루 섭취 상한 용량은 1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예로부터 산후조리 시 미역국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의 요드 용량은 약 1100 마이크로그램으로 허용 상한 용량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역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드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다며 미역국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해요 라는 자료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잉 요드는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해조류를 많이 섭취해서 요드 독성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요드 섭취가 증가할수록 소변의 요드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양을 흡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소변의 요드 농도가 100에서 200 정도가 요드 섭취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그 이하이면 요드 결핍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제품은 요드가 3mg, 그 외에 비타민 D와 아연, 셀레늄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요드가 좀 더 고용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아이허브에서 직구할 수 있는 요드 제품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